여우 우상시벽을 합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한국이 서방 국가와 본격적으로 연대를 하고 성장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마치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6월 8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서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중한관계는 외부 요소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발언하였고 우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한국이 하고 있다며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게 될 경우 한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한국이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한 한국이 잘못된 판단이나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며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죠. 또 이날 주한 중국 대사관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한 발언을 자랑하듯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당장 주한 외국 대사가 국내 정치권 인사와 회동에서 나눈 발언을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한국은 이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상당히 격노하며 주한 대사가 다수의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한국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관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해협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을 때 중국은 이에 반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날선 비난을 내놓았는데요. 부용치해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다른 사람이 말창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용치해는 사실상 욕이었는데 외교적으로 상당히 무례한 짓을 한국에 행한 것이었죠. 또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항공 방공 식별 구역을 진입했다가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6월 6일에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이라고 러시아와 공동으로 군용기를 동원해 한국 방공 식별 구역을 진입하였습니다. 6월 7일에는 일본 인근 상공을 비행했고요.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합동 무력 시위를 벌이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죠. 그 외에도 중국은 한국을 속국 취급하는 등 한국을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렇다보니 중국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국내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동아시아 연구원이 일본 갠론 NPO와 9월 28일 공동으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상은 나쁘다 쪽의 73.8%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4.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좋다라고 응답한 쪽은 10.7%에 그쳐 2020년보다 16.3% 정도 크게 줄어들었죠. 한중 관계는 해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 본격적으로 서방과 손을 잡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가치 외교를 내세우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에 확고히 다가서는 대외정책을 추구해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고 말했는데 사실 이때부터 한국의 이런 외교 방침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전략적 모호성과 명확성의 갈림길에 섰던 한국 외교는 전략적 명확성의 방향으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안보, 경제, 기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 중인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떤 편도 들지 않고 양측과 잘 지내는 전략적 모호성의 시기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판단한 모양인데요. 물론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얻어낸 것도 상당히 많긴 한데 문제는 이런 대척점에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국가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원했습니다. 한국의 대외정책이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한중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끌려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늘 주장하고 있었어요. 당장 중국 외교부는 한미동맹 강화가 아시아의 안보와 균형을 위협한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그 결과 한국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사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군사동맹을 결성하여 중국 견제를 하게 된다면 중국은 정말 이 군사동맹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 3국 군사 공조는 목표는 북한이긴 하지만 그 범위가 점차 중국과 러시아로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중국은 최근에 한미일이 공동으로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정보 공유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한 것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명 3I즈 결성을 하는 것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한중관계가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부정적인 파급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 정부의 미일 편향적 행보가 한국 경제에 실질적 이득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한국 경제에 중대한 손실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경제 분야에서 직면한 주요 문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중국 배제인데요. 만일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편승할 경우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중국은 2021년 말에 요소수 부족 사태 당시와 같이 희토류 등 자국의 독점적 공급망 우위를 활용한 소재들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국이 중국을 포함해 단 한 나라의 80% 넘게 수입을 의존하는 품목은 3,900여 개인데 여기서 중국으로 제한을 하면 1,088개로 집계가 됩니다. 즉 중국 의존도가 수출입에서도 영향이 큰데 전략 품목에서도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죠. 또한 중국은 정치, 외교, 안보 영역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중국은 정부 간 대화는 물론이고 싱크탱크 대화 등 투트랙 대화에서 대만 문제, 공급망 재편, 미중 대립 등 다양한 사안에서 자국의 입장을 강변하며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 합당한 판단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서해상 동경 124도를 넘는 무단 진입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무단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곳을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죠. 또 중국은 2014년에 제정한 반간첩법을 최근에 개정하였는데요. 한중관계 갈등이 고조될수록 중국 내 외교관, 무관, 언론인, 기업인, 학자, 유학생, 종교활동가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강화될 것입니다. 최근에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처벌받는 정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서 중국 정부가 이것을 외국인에게 쓸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중국이 현재 한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협박, 반발을 하는 것은 한국의 대외정책이 서방세계로 완전히 쏠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중국은 한국을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구조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완고한 입장을 보여서 당황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은 한국에 대한 반발과 경고를 통해 중국 정부가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 평소 중국이 외쳤던 핵심 이익 사안에 개입하거나 미국과 공조하지 못하도록 한국을 누르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현재 중국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유화책보다는 강경책을 쓰면서 한국을 강압하여 한국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모양새인데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 외교 정책이니 한국의 대외 정책 변화는 가져오기 힘들 것 같고요. 한중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방 세계로 완전히 쏠렸으니 중립 외교를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한국을 속국 취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사실 많은 연구기관과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립 외교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장 외교안보연구소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자료들이 수십 건씩 있죠. 다만 우리나라가 서방 세계에 완전히 합류한 만큼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는 껄끄러운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보니 우리는 이런 껄끄러운 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일단 한중관계는 과거에 비해 분야별 도전 요인이 증대되고 복잡화될 전망인데 분야별로 우리의 대응 원칙과 기조를 수립하고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한중간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각종 전문가들의 회담, 싱크탱크 회담과 같은 중국과 대화할 수 있는 접촉면을 다양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이 향후 몇 년 안에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감행하게 될 텐데 그때 고슴도치식 대응 수단을 발굴하고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중국이 전면적인 경제 제재 조치를 하면 한국 경제 자체가 안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하죠. 또한 중국이 이러한 보복 조치를 감행하게 되면 한국을 도울 우호국들도 많이 만들 필요도 있죠.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